대영아. 아무래도 업체 미팅도 하고 하려면 별도의 사무실은 필요할 것 같아서 사업 선배로서 조언 좀 구하려고 같이 오자고 했지. 잘 생각했네. 사무실 괜찮지? 그것도 그거지만 나한테 조언 구하려고 한 거 잘 생각했다고. 앞으로도 도와줄게. 너 땡 잡았다. 나 같은 고급 인력이랑 일하다니. 아니, 도와주면 나야 고맙지만 당장은 아무런 보수도 약속할 수 없는데 괜찮겠어? 괜찮아. 너한테 진비 갚으려는 거니까. 빚이라니? 사무실에 필요한 물품이나 사러 가자. 혹시 고민 중이던 여자가 서연이야? 네. 선생님도 그러셨잖아요. 고민만 하다가는 고백도 못하고 놓칠 수도 있다고. 그랬지. 근데 이서연 씨 상태는 괜찮은 거예요? 대체 병명이 뭐예요? 나 간호사야. 그건 환자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가 없어. 그럼 간호사 말고 이서연 씨 언니 되시는 분께 여쭤볼게요. 이서연 씨 뭐 좋아해요? 어떤 스타일의 남자가 이상형이에요? 선아, 서연이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상대에게 버림받을까 봐 무서워서 자신이 먼저 버릴 만큼 상처도 많고 겁도 많은 애야. 그냥 순간적인 감정으로 이러는 거면 서연이도 너도 힘들어져. 알아요. 그래서 짝사랑부터 시작하려고요. 저 짝사랑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뭐? 짝사랑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요. 선생님은 타이밍 놓친 짝사랑 있었다면서요. 도대체 짝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 마음 강요 안 한다고 했는데 그 선을 모르겠단 말이에요. 저도 이렇게 선이 마구 흔들리는 게 처음이라 그래요. 안녕하세요.